자, 구글의 아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서비스냐? 구글의 아트 프로젝트는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가령 뭐 파리를 가면은 오르세 미술관들을 많이 가시죠. 근데 거기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집에서도 즐기게 해준다는 점. 바로 이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글 아트 프로젝트가 어떤 서비스인지 볼 건데, 첫 번째 화면에 보니까 피처드 아이템이라고 해서 여기 스스로 어떤 큐레이팅 서비스를 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눌러보면은 어느 개별 작품에 대한 화면이 나오는데, 이 작품이 유월 도구고 관련된 정보가 나오고, 또 이렇게 스크롤을 당기면 좀 작품의 확대 이미지를 보면서 자세히 감상을 할수 있다는 거죠.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그 작품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상단에 보면은 메뉴가 이제 네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컬렉션에 들어가 봤더니, 아, 여기가 603개의 컬렉션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다. 그러면은 한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술관 중에 하나인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딱 떠요. 뭔가 익숙한 그림들이 나오죠. 클릭을 하면은, 아, 마치 제가 미술관에 들어와 있는 마냥 작품이 이렇게 일렬로 나오고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미술관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이 나오네요. 여기가 세느강이 있고, 뭐 튤리르 공원 정원에 건너편에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어서 간단하게 미술관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게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다, 언제 쉰다, 그리고 야간 개장을 하는 건 언제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오르세 미술관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는 링크가 뜨네요. 이 화면 구성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관련 기획 전시가 나와요. 이걸 누르면은 1900년도부터 2013년까지 역에서 미술관으로 변모된 그런 변천 과정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뮤지엄 뷰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구글의 지도 보시면은 스트리트 뷰라고 있잖아요. 길거리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뭐다 벤치마킹을 했죠. 근데 이 구글 아트 프로젝트 안에서의 어떤 뮤지엄 뷰라는 거는 실제로 내가 미술관을 마치 투어하는 것처럼 경험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당기고 들어가면은, 아, 지금 뭔가 이렇게 관람하는 듯한 그런 느낌. 이제 다음에 보실 게 여기 서비스의 가장 핵심 서비스라고 할수 있는 아이템즈, 작품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되게 익숙한 그림이 보이죠? 바로 인상주의의 대가, 르누아르의 물랑들라 갈라트 무드웨이인데, 이 작품을 이렇게 보는 걸로만 끝이냐? 아닙니다. 제가 한번 스크롤을 당겨볼게요. 스크롤을 당겨봤더니 점점 가까이 볼수록 해상도가 전혀 뭉개지지 않을 뿐더러 이 그림의 붓터치까지 확연히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은, 기존의 미술관에서는 어떤 그림 엽서나 판화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저를 이용한 작품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혁신적인 구글이 이거를 가만히 두질 않고 미술관하고 협약을 맺고, 그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우리 인류의 유산을 볼수 있어야 된다. 반드시 현지에 가서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도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철학 아래 이 서비스를 런칭하게 된 거고,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어디서나 그림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이 유화가
물감이, 이 질감이 그대로 보인다는 거죠. 이제 컬렉션을 보셨으니까 한번 이제 아티스트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죠.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작가 이름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거겠죠. 그럼 제가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중국의 사대천왕이라고 하는 현대미술의 사대천왕이라고 하는 위예민준을 검색을 해봤더니 위예민준의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과 1년 전 혹은 2년 전만 해도 정말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중국 현대미술의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고해상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게 구글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예민준의 다양한 작품들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어떤 위예민준의 초기작은 이런 화풍 역시 대표작의 기가픽셀 이미지를 제공을 하네요.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아트웍스란 메뉴인데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콜렉션 그리고 누구에 의해 그려졌느냐 그리고 화풍 소재 그리고 전시회별 작품이 있는 장소 사람 또 이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느냐에 관한 어떤 미디어 타입에 따른 분류 그리고 날짜 순으로 보게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이제 유저 갤러리라는 메뉴인데요. 딱 이름만 들으면 무슨 느낌인지 오시죠? 이게 사용자가 각각의 주관에 의해서 1인의 큐레이터가 돼서 이 구글 아트 프로젝트 내에 있는 작품들을 자기만의 관점대로 편집을 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올려놨어요. 가령 보시면은 뭐가 좋을까요? 여기 익숙한 게 있네요. 명작 백선이라고 해서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이런 화풍들을 모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그에 져서 영혼의 미술관에서 예술의 도구적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른 도구들처럼 예술에도 자연이 원래 우리에게 부여한 한계 너머로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술은 우리의 어떤 타고난 약점들, 이 경우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심리적 결함이라 칭할 수 있는 약점을 보완해준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구글의 아트 프로젝트를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구글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마음에 있는 심미적 결함이라고 칭할 수 있는 약점들을 미술과 함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